막 정말 그랬던 게 너무 아름다워. 진짜 세상이 평화로워지죠, 막. 너무 행복하지. 이게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소변이었어요? 소변. 아예 무슨 무슨 의혹을 제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5분 만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야, 그래도 그 해결하셔서 다행이네. 어, 다행이네. 저는 해결 못한 적이. 어, 진짜요? 어,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냥. 아니, 그 차에서. 아니, 차에서. 너무 힘든 거야. 그, 건들면 나와. 어, 건들면 나와. 그러니까 이제 차에서는 이게 접혀 있으니까. 그래도 여기서 멈춰져 있어요. 일어나서. 왔어. 도착했어. 아니, 구체적으로 좀 하지 마요. 집에만 근데 들어가면 돼. 이게 문을 탁 열고 가는데, 이게 펴지잖아. 아, 어떡해. 아. 뭐가 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해보셨어요? 네, 맞아요. 아, 한 번 나오면 멈추지 않아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한 번 꼭지가 틀어지면 멈추지 않아요. 아. 얘는 끝까지 다 나옵니다. 자기 집 현관에다가. 창피 잡아도 이게 한번 그게 아마도 중간에 멈출 수 없어. 네. 근데 그럼 그 순간에도 기분은 좋나요? 그치, 그 순간은 따뜻하죠. 많이 따뜻해요. 우리 다들 뭐 경험이 있으실 테니까 얼마나 차가시도 똥싼 좀 많아요. 야, 오늘 마지막은 아니야. 나중에 그 장이 약해가지고. 사실 그 아파트 하면 또 가장 또 분쟁 있는 게 개. 개 키우는 분들 많잖아요. 아, 저희 아래층에 어르신들이 개를 키우시는데 개 키우는 거는 좋아요. 근데 그 개가 목줄을 안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불안해요. 어떤 개인데요? 요만할까요? 머리가 요만할 건데 굉장히 싸나워요. 저희 집에서 큰 개가 애를 물었어요. 근데 목줄이 없는 상태에서 애기를 물어가지고 아파트에서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났었거든요. 사고죠, 진짜. 네. 다혜미랑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그 어르신이 그 개를 목줄을 안 하고 딱 있는데 그 이 개가 무서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 조그만 다이미한테 그러니까 다이미가 놀래는 거죠. 맞아. 애완견을 기르시는 분들은 그게 가족 같고 정말 예쁘고 해서 다 이렇게 하지만 개를 기르지 않고 어느 정도 큰 개를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그게 가족이 아니고 그냥 개로 보여요. 네. 그리고 무서운 개로 보여요. 제발 목줄 좀 하고 맞아요. 애기들 있으면 왜냐면 순간 이 강아지가 돌변을 했을 때 만약에 다이미 애기들 어딜 물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거는 그 이후에는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네, 정말 애를 떠나서 저도 개를 만져보다가 물려본 적이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개가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이제 같이 목줄 안 하고 있는 자체도 무서운데 꼭 한번 만져보라는 사람들이 있으세요. 아니, 환장하겠어요. 만지고 싶지 않은데. 괜찮아요. 근데 뭐 애견인들의 입장도 물론 있지만 지금 뭐 윤영현 씨 입장에서 제가 좀 정보를 하나 드리면요. 이 도사견이나 아메리칸 피플테리어 같은 그 맹견의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반드시 목줄을 해야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예.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관할시에서 지정한 동물병원에서 이 개 주인 이름과 연락처가 있는 인식표를 발급 받으셔가지고 꼭 부착하셔야 되는데요. 그거 하지 않으시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됩니다. 사실 저는 골든 리트리버라고 좀 큰 개를 키워요. 큰 개 집 안에서. 네, 네. 그럼 이웃간의 문제 같은 건 없어요? 있었죠. 네, 뭐 뉴스에까지 보도될 정도로 굉장히 조금 크게 보도됐다고 합니다. 근데 강미영 씨가 인터뷰를 하셨다는 인터뷰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아, 와, 뉴스 와. 뉴스에 나왔어? 오. 송아지만한 개를 아파트에서 키워도 될까요? 이웃 주민끼리 송사까지 벌인 이 사건 법원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어, 저분이요? 강미영 씨야? 이 개가 그게예요? 이 개가 35kg이나 나가는 그야말로 송아지만한 뉴스 개입니다. 그대로 거죠 지금? 그대로 뉴스예요. 이리 와야지. 뉴스 그대로? 야. 인형도 곧잘 물어와 가족들의 사랑을 독차지하지만 같은 층에 사는 이웃 주민 A씨에겐 공포의 존재였습니다. A씨는 이 개가 너무 크고 무서워서 심장병이 있는 자신의 건강이 악화될 지경이라며 아파트 안에서 이 개를 키우지 말라고 항의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사실 아니 왜 모자이크야? 모자이크 왜 모자이크야? 타고 그다음에 지하로 되도록 목소리는 맞네 목소리는
법원은 개 주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개 소리. 이 개가 안내견으로도 쓰이는 종으로 비교적 온순하고.